안녕하십니까. 용인세브란스 심장내과에서 심혈관 중재수를 하고 있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먹방과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GPT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지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구독자 수 지금 84만 명. 대한심장TV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아. 첫 게스트로 모셔서 너무 반갑고요. 심장! 병원에 가시면 심장내과도 있고 순환기내과도 있고 할 거예요. 순환기내과가 어디를 다루는 과인지 아십니까? 폐 이쪽이 아닐까 그렇죠. 폐도 한번... 순환하고 네. 관련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대한심장학회거든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대한순환기학회로 오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를 다루는 과인지를 몰랐던 거죠. 저희가 실제로 심장에 있는 병만 다루는 게 아니라 혈관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루는 데가 심장내과거든요. 네, 여기 머리 쪽 빼고 50주년 기념인 2007년도에 대한심장학회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순환기내과가 아, 심장내과의 또 다른 이름이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순환기내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의 거의 5천만의 대표로 지금 여기 계신 거니까 대한심장TV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GPT님, 네. 심장 질환하면서 대표적인 걸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심장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엔진에 연료호스가 있듯이 심장에도 심장혈관이 있는데 그게 세 개가 심장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힘든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심장이 박동수가 막 빨라지잖아요. 네. 심장혈관으로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심장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심장혈관에 콜레스테롤로 때가 끼면 운동을 할 때 산소가 제대로 못 가니까 통증이 생겨요. 여기 움켜지는 통증. 네네네. 더 심각한 거는 심장혈관이 좁아졌다가 완전히 막힌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면 심장 근육이 썩어가는 거죠. 협심증은 자동차로 따지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가속력을 내려고 하면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 심근경색증은 완전히 연료호스가 막혀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통증이 확 생기는 거죠.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3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와서 저희가 치료를 잘해도 5% 정도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병이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거나 이러면 무슨 과로 와야 된다? 심장내과. 그렇습니다. 심장을 영양분을 주는 심장혈관에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정도에 따른 거네요. 네. 협심증은 좀 막혔지만 경도한 정도고 네. 경색증은 심각한 수준. 네. 협심증은 50% 이상 막힌 거, 심근경색증은 완전히 막혀버린 거. 그 완전히 막혔지만 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빠르게.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네. 좀 무섭기도 한데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 실제로 제가 만약에 가슴 통증이 확 오면 심장내과로 바로 가잖아요. 네. 그럼 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 심장 상태를. GPT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래에서 검사를 먼저 합니다. 심장 초음파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심장 초음파 언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직접 해드리려고 장비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계는 아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GPT님의 심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어주십시오. 되게 웃긴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GPT님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펄럭펄럭 거리는 거는 판막이라고 해서 피가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로 간단하게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스페이드 모양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심장이 피를 뿜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대동맥에 있는 그 문도 정상이고 심장 내에 있는 문도 정상이고 심장이 펌프 기능을 하는 기능도 정상이고 다 일단은 검사상으로는 정상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사실 젊어도 엄청 불안하잖아요. 이쪽이 막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외래에서 심장 기능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 와서 이런 검사들 하고 결과가 괜찮으면 그때 이제 안심하시면 됩니다. 간이 초음파로 GPT님 심장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주 아주 정상입니다. 그럼 저는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이런 거에 대한 증상은 없는 거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그러면 한 게 궁금한 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네.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응급실로 통증이 있어서 오시기 때문에 심장 혈관이 아까 3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을 열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통해서 손목이나 손등을 통해서 심장까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제가 한번 GPT님 동맥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여기가 2.7mm. 네. 혈관의 직경이 2.7mm면 아주 통통해서 검사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1.5mm 이하면 이 관이 여기로 들어가질 못하고 잘못하면 혈관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아니라 다리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GPT님의 손목 혈관 크기가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하기에 적합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파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훅 밀려 들어오면 네. 심장이 찢어져. 아파요 아파요. 심장이 지금 멎어지고 있네. 썩어가고. 솔직히 무섭다.